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대가 마지막 방송 출연 일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5월 마지막 주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과 7월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던 두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15% 이상씩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구간인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 매크로적인 지표가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는 이제 CPI 지수도 한번 7월 달 예상치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없었던 6월, 7월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나서 각 정부는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시장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좀 시장을 뿌렸습니다. 돈을.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됐고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2회 연속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0.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빅스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이 돼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럼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올 연초 전망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반도체 기업들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어닝이 줄어들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이 실적에 대해서 증시에 대입시켜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 증시의 어떤 EPS의 주당 순이익이 될 텐데 결국 이 뜻은 증시의 EPS가 높아질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결국 박스권이나 올라가더라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증시 흐름들을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대가 방송을 좀 다시 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좀 자주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좀 제가 그동안 했던 실적 펀더멘탈 기반에 대한 분석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 드릴 그동안에 이제 펀더멘탈 위주의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좀 강의를 드릴 텐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펀더멘탈 분석에 대한 강의를 1강부터 순차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마라 어플을 실행하신 다음에 찍어주시고요.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히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가 문자로 답장이 갈 거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같이 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펀더멘탈 위주에 좀 강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언제 매수를 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봉 기준으로 이제 V자 패턴, Y자 패턴 또는 U자 패턴을 보일 때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수반될 때 이때 매수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이 U자 패턴에 대해서만 다른 색으로 좀 표기를 한 거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V자 패턴, Y자 패턴을 결합시키면 U자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오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우선 계략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봉상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캔들의 모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V자 또는 Y자 또는 U자 모양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이때를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포착하겠다라는 게 이 뷰 패턴의 매수 포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사실은 기존에 했던 강의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라는 건 곧 펀더멘탈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을 토대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일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EPS에 PER을 곱하면 목표 주가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제가 15강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찾으셔서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못 찾으신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노란톡에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매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건 사실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굉장히 좀 복합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펀드멘탈을 통해서 저평가 구간인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좋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명 투자 성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십자 캔들, 그리고 일봉들 합이 주봉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총 세 가지 설명드릴 텐데 바로 갭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양봉 캔들입니다. 네, 양봉 캔들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여기에 가격이 시가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는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위치해 있을 때 빨간색인 몸통이 만들어지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이 주가가 하루 장 시작하고 나서 장 마감할 때까지 주가 흐름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찍히는 가격, 예, 주가,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9시에 찍히는 가격을 시초가,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를 지나고 나서 그날의 최저점, 바로 최저점을 바로 최저가, 뭐 저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면서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고가 또는 최고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가보다 살짝 내려와서 장 마감 찍히는 가격이 바로 종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캔들을 만들 때는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 네 개만 있으면 캔들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반복, 리피트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서 좀 설명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클수록 여기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 몸통의 크기는 더 커질 겁니다. 반대로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좁아진다면 몸통의 크기는 작아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몸통의 크기는 시가와 종가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패턴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패턴, 이런 캔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윗꼬리가 없습니다. 윗꼬리가 없다는 뜻은 고가와 종가가 똑같을 때 윗꼬리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고가보다 더 위에서 만약에 만들어진 고가였다고 한다면 여기 윗꼬리는 더 길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밑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와 저가가 만약 같다고 한다면 네, 이거에 대한 갭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밑꼬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저가가 현재 이 저가보다 더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밑꼬리는 더 길게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시고 있고 추정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캔들이 이 네 개의 가격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한 가지 더 좀 캔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양인데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가가 될 거고요. 여기가 고가 또는 종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가가 쭉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밑꼬리를 만들 텐데 이 뜻에 있어서는 바로 이날 하루의 캔들 흐름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주가는 매수세가 강했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자리가 고가가 종가가 이 자리가 아니라 시가가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여기는
파란색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올 거고요. 사실 신뢰도는 상승을 의미하는 양봉 캔들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봉 캔들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캔들은 반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시가 자리가 양봉 캔들에선 여기가 종가 자리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리는 시가 자리였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양봉 캔들이고요.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음봉, 파란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계열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날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있었던 가장 높은 가격이 바로 똑같이 이건 고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가장 최저 가격이 저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봉 캔들과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고요. 다만 이 저가보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밑꼬리가 생겼고 그리고 이 부분들로 통해서 이 시가가 종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얘기 들어보자면 종가가 시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인 음봉 캔들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몸통의 크기는 크고요. 만약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작을수록 몸통의 크기는 작다. 그리고 고가는 높을수록 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길고요. 저가는 낮을수록 윗꼬리가 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과 음봉의 차이는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캔들, 일명 뭐 도치 캔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 시가가 종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다시 얘기 드려서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으면 이거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바로 이 십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날 때 이런 십자가 모양의 캔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양봉과 음봉을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십자 캔들에 대해서도 시계열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여기 가격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가와 고가는 양봉과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최저가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최고가 각각 저가 고가가 되겠고요. 종가 자체가 바로 이 시가와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몸통이 없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가와 종가의 몸통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몸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십자 캔들이 만약에 이런 하락 추세에서 십자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닥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추세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자 캔들, 도치 캔들이 나오게 되면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신호와 메시지를 주는 캔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설명드린 부분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십자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렸던 아까 이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매수세가 강하다고 표현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망치형 캔들이 역으로 나오는 걸 바로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망치형 캔들이 여기가 음봉으로 파란색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땐 신뢰도가 양봉 역망치형 캔들보다 높다라는 것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바로 매도세가 강한 캔들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캔들이라는 건 결국 주가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날 또는 한 주 아니면 한 달간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움직인 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봉과 주봉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가 움직임의 합이 결국 주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이 더 신뢰된다라는 얘기는 이 5일치의 주가 흐름을 하나하나 낮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따 설명드린 이 뷰 패턴 매수 포착법에 대해서는 주봉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명확한 건
일봉보다는 주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매수 타이밍을 잡기 좋은 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일봉 이 영업일 그 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캔들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 영업일 시작일에 시초가가 바로 한 주봉에 네, 여기 시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마지막 영업일에 종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때는 시가일 거고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종가가 되기 때문에 이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응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주봉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높았던 자리, 그 자리가 고가가 되는 거고요. 한 주에 있었던 가장 낮았던 가격, 예, 바로 이 가격이 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의 합이, 한 주의 합이 결국 주봉 캔들을 만든다. 그리고 주봉의 신뢰도가 일봉보다는 더 높다라는 부분까지 좀 양지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휴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 다섯 개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봉 캔들 다섯 개가 주봉 캔들 하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좀 더 내용을 알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드릴 사례들에 대한 종목들도 기존에 강의했던 펀드멘탈 분석을 토대로 1차적으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매매 타이밍을 잡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탈에 대한 강의를 1강부터 순차적으로 15강까지 좀 듣고 싶으시거나 오늘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거나 또는 제가 이제 작지만 강한 기업 소학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찍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시장 같이 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캔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갭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갭이라는 뜻은 사실 공백, 공간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시고 갭이 사실 심리적인 부분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따 얘기 드릴 V자 패턴, Y자 패턴, U자 패턴 모두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주봉의 캔들의 합이 결국 그 안에 심리가 녹여져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갭이라는 개념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뷰 패턴에 대해서 매수 포착하는 타이밍에 뭐 형성 조건까지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봉 캔들 이해되셨죠? 바로 여기가 종가일 거고요. 그렇죠? 여기가 시가입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일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와 밑꼬리도 없었고요. 결국 이 뜻은 시가와 고가가 똑같았고요. 네, 이 종가와 저가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일 종가라고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는데 전일 종가에 이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공백을 만들고 개파락을 한 겁니다. 이 낙폭을 줄여서 뭐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공백이 있다라는 이 개파락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일 종가보다 더 밑에서 갭을 보이면서 시가를 만들어내면 이걸 바로 개파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파락이 제가 분명 갭은 심리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개파락을 했다고 한다면 뭔가 악재와 안 좋은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 세력들이 이런 갭을 만들면서 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손바뀜으로 어떤 매물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은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서 투심을 조장하는 개파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개파락이 있다면 네, 갭 상승도 있습니다. 갭 상승이라는 건 전일 좀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가일 거고요. 여기가 종가입니다. 네, 종가와 고가는 같을 거고요. 그리고 시가와 저가도 같을 겁니다.
그러면 전일 종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갭을 만들고 갭 상승을 하고 갭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바로 이 당일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점프를 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 그리고 이거를 바로 갭 상승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갭 하락, 공포감을 조성해서 투매를 조장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갭 상승을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지금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주포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건, 갭 하락이던 그리고 갭 상승이건 좀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봉 캔들, 주봉 캔들, 양봉 캔들, 그리고 음봉, 도치 캔들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갭 상승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응용 과정에 설명드린 이 뷰 패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강의를 꼭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뷰 패턴이 만들어진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세 가지. 네. 그래서 제가 명칭 자체도 VYU라서 뷰 패턴이라고 좀 정해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패턴은 주봉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 뜻은 일봉보다 주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확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주봉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십자 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확장해 설명드렸던 망치형 양봉 캔들, 그렇죠? 매수세가 강했다.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역망치형 양봉 캔들과 십자 캔들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되거나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뷰 패턴 조건 세 가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거나 또는 십자 캔들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가 바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세 가지 조건을 숙지하시고 이제 이어서 V자, Y자 그리고 U자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예, 주봉상 이제 V자 패턴을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라든지 주봉상 기준으로 매수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봉상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음봉 마지막 하락 구간에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오고 갭 하락하는 십자 캔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사실 갭이 없어도 됩니다. 우선 갭이 있다라는 건 투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갭이 있는 제가 V자 패턴을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V자 패턴입니다. 예, 그렇죠? 빠르게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이 과정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주, 그리고 2주, 그리고 3주이고요. 물론 주봉 캔들 3개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패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3주가 걸린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좀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주봉상 하락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음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저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십자 캔들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봉 캔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 마지막 양봉 캔들이 이 마지막 음봉 캔들의 시초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윗꼬리로 돌파를 하던 또는 몸통이 있어서 돌파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저 마지막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들었죠? 네, 거래량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부분. 그게 바로 V자 패턴이고요. 말 그대로 캔들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V자, Y자, 그리고 U자라고 좀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Y자 패턴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자 패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 밑에 좀 약간
어떤 하락에서 저점을 다지고 밑꼬리가 달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패턴이라는 거고요. 가운데가 십자캔들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때 종가고요. 이때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시초가에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자리는 공백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초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 공백을 메꾸면서 이 마지막 음봉의 캔들을 일정 부분 차지를 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개파락은 했지만 양봉 캔들로 마무리됐다. 이게 2주차 때의 캔들이 나와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이때가 종가였는데 개파라고 시작해서 이 갭을 메꾸면서 마지막에 이 하락장 마지막에 있는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죠? 거래량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얘기 드리면 저는 이 뚫고 내려온 시점, 이 구간부터가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추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 이따 설명드릴 사례들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V자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최저가를 손절가 선으로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손절가 밑으로 내려오는 사례를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와 손절가는, 그렇죠? 매수가는 마지막 캔들이 마지막 그 하락 추세에서 마지막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할 때다. 그게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패턴이 만들어진 구정에서 최저가 일대가 바로 손절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Y자 패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려보자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마지막 음봉이 저 파란색처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개파락했지만 갭을 메꾸는 양봉 캔들 그리고 또 개파락은 했지만 또 갭을 메꾸면서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거래량이 수반될 때 상승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도 만들어졌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나와진다는 그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패턴 자체가 확률적인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100%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을 통해서 추세에 대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함을 좀 펀드멘탈 토대로 저는 가져갈 거고요. 다만 매수의 어떤 급소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을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U자 패턴입니다. 아까 기존에는 1주차, 2주차, 3주차면 보통 상승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U자 패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뾰족하지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U자 패턴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주봉상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마지막 음봉이 나오고요. 음봉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십자캔들 또는 망치형 양봉캔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그 하락 구간의 마지막에 있었던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를 했을 때부터가 공략 포인트다라는 것은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리도 이 자리가 될 거고요. 손절가 자리도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최저가 자리가 바로 손절가 자리랍니다. 물론 저희는 이 타이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여기까지 밀린다고 하면 그때가 손절이고요. 당연히 대부분 펀더멘탈 튼튼한 기업들은 항상 하방이 지지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따 사례를 들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V자 패턴, 그렇죠? 말 그대로 V자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Y자 패턴, 그렇죠? 세 번째로는 U자 패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캔들의 개념, 주봉의 개념까지 설명드리면서 응용시켜서 뷰 패턴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인 사례를 좀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LIGNEX1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입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요. 좀 비슷한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그리고 항공우주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LIGNEX1에서는 제가 이 V자 패턴, 그 U자 패턴 다양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도 U자 패턴 아니면 U자 패턴 아니면 V자 패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완연하게 6주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U차 패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Y차 패턴이 딱 만들어졌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 첫 번째 이 V자 패턴에서는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 주 주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높아지다가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다시 U자 패턴을 만듭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패턴을 만들고 수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6주에 걸쳐서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U자 패턴을 만들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Y자 패턴이고요. Y자 패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사실 2021년 이 11월부터 어느 정도 매수 공략을 했다라면 한 번 매수로 거의 두 배 넘는 주가 상승 이루어진 기업이고요. 물론 이 1년 동안에 솔직히 얼마나 투자의 심리가 많이 흔들릴까요? 시장이 움직이면서.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바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팔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Y자 패턴을 만들고 거래량이 실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있었지만 어제도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은 이뤄냈다라는 것 좀 얘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양수겸장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쓰는 양발잡이입니다. 어떤 자세이든 어떤 위치에 있건 양발을 다 쓸 수 있긴 해, 쓸 수 있기 때문에 패스라든지 슛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 어떤 하락 구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투자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2보 전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사실 저는 실적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적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예상되는 컨센서스 실적을 다 가져와 봤고요. 저는 연평균 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단발적으로 뭐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건 사실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들을 잘 발굴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씩 성장을 할 겁니다.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매년 15%씩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72%씩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131%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시겠지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22년 올해 예상 컨센서스로는 매출액은 6천억 정도 증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순이익만 보더라도 32억에서 네, 좀 동그라미를 쳐드리겠습니다. 32억에서 1323억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 회사는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믿고 저희는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장이 있고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는 장이 있지만 우선 2021년까지는 매매를 빈번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사서 홀딩에 대한 전략 유효했지만 지금부터는 나름 뭐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뭐 V자 패턴, Y자 패턴 얘기를 드렸고 실적들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터디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제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펀더멘탈 강의를 좀 1강부터 순차적으로 좀 듣고 싶으시거나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있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찍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클릭하시면 편하게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확하게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색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LIG 넥슨을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기업도 사례 기업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심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심텍이라는 기업 워낙 핫했었죠. 왜냐하면 작년 3분기 때 어마어마한 실적 퍼포먼스를 주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크게 상승한 만큼 지금 조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고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업황 분위기를 많이 타고 있는 분위기고요. 우선 작년 3분기 때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5주 걸려서 만들어졌고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V자 패턴을 좀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하락 구간의 마지막에 있는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할 때가 저희가 공략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보면 25,000원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가라는 건 한없이 상승하거나 한없이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등락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충분히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부터는 나름 그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자 패턴을 좀 만들어줬고요. 거래량이 같이 좀 수반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실적이 찍히는 곳만큼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믿을 구석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다시 한번 포인트를 역발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설명드리고요. 심텍이라는 기업, 네, 펀드멘탈 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적자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9억이었고요. 순익 같은 경우 무려 마이너스 40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2020년에 해당 기업의 실적은 완전 변모하고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 거의 900억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는 565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괄목할 성장을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던 해에 이뤄냈는데 2021년에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만으로도 작년 영업이익 실적만큼을 이미 상반기에 다 걷어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실적에 기여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심텍이라든지 그리고 LIG 넥슨이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사례의 기업들은 굉장히 펀드멘탈적으로 뛰어나고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주가를 끌어내리지 않았던 모멘텀은 실적이 뒷받쳐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이슈가 실적이 안 받쳐주고 간단한 재료와 테마에서 움직였다면 주가는 반짝하고 반드시 급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는 5G 기업이죠. HFR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관점에서는 가장 5G의 탑픽을 뽑자고 한다면 HFR이고요. 가장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는 일본 기업한테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세 가지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봉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여기 갭이 살짝 있었습니다. 갭 하락된 도치 캔들이 만들면서 저점을 만드는 캔들 모양을 보여줬고요. 사실 여기 지금 가운데 모양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망치형 캔들이거든요. 양봉.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산한다고 봤을 때 이 지금 캔들의 모양은 V자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용까지 좀 같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 캔들이 계속 두 번 나왔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기간을 2021년 6월 정도까지 비교하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일정 부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가라는 건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 기업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은 뭐 실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전 당연히 더 길게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요. 네, 큰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역망치형 캔들이 갭 하락된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치 캔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예, U자 패턴을 만들었고 바로 그 다음 주 거래량이 실리면서 굉장한 큰 장대 난봉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하락 구간에 있는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가 바로 공략 타이밍이라는 걸 반드시 아셨다면 이 한 주 만에 큰 수익도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 드릴 텐데 중심에는 펀더멘탈 토대로 그리고 패턴 분석을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투자 원칙을 반드시 좀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폭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그 하락폭을 만들어지다가 바로 여기서 역망지형 캔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 시점에서 마지막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V자 패턴, 그 U자 패턴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사실 조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어제 오늘 이 HFR라는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제 기본적인 투자 전제 조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전 펀더멘탈을 토대로 우선 기업을 좋은 기업을 발굴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주봉상에서 그러면 저는 이런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승률과 확률을 높여가는 공부들을 꼭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HFR 좀 기업에 대한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의 실적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5G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발표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캐펙스 투자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는 좋은 실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계약에 대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실적은 2021년에 큰 폭으로 흑자전환을 이뤄냈고요. 올해도 작년보다는 거의 두 배 넘는 예상 컨센서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 부분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는 EPS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컨센서스를 온전히 다 믿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는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2019년부터 24년까지 해당 기업의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1%.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이 좋다라는 겁니다. 순이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EPS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을 주식 발행수로 나누기 때문에 순이익이 클수록 EPS가 높게 나온다는 거고요. EPS가 높다라는 건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2번 항목에는 EPS 성장률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 또한 14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했던 얘기를 토대로 얘기 드리자면 20% 넘는 수준이면 충분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무려 7배나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물론 세 번째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점을 좀 낮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주가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라는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테마 쪽에 좀 엮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전력선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업계 수준으로는 한 3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주봉이고요. 하락하는 지금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통이 튼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U자, O자 모양의 십자 캔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는 U자 모양의 십자 캔들 두 번 연속 나왔고요. 이 네 개 캔들을 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돼서 몸통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십자 캔들을 이 4주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패턴에서 완성시키는 마지막 음봉의 시초가를 뚫으면서 매수 타이밍을 저희는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실적 시즌과도 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뭐 러시아가 원전 쪽 관련된 공격 이슈가 있으면서 이번 주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이 꼬리가 별로 길지 않은 완만한 U자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 공략 시점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는 걸 확인해봤을 때 충분히 공략 포인트를 삼아서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드린 기업, 이 일진전기라는 기업의 실적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최근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 2012년, 2020년 이 두 해 동안 약 110억에서 한 1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20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70억 정도를 더 벌었기 때문에 이 스몰캡이지만 이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컨센으로만 놓고 본다면 작년 영업이익의 두 배 이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런 어떤 실적 컨센서스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본다면 당연히 해당 기업은 주가를 좀 싸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지난번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6% 성장을 좀 해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 그리고 순이익은 72%씩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 기업 또한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과 똑같이 EPS 성장률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72%씩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바로 이 36억짜리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72%씩 성장을 하면서 2024년에는 540억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좀 견뎌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무가라는 기업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보시면 똑같이 네, 주봉선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구간은 네,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뭐 3번 구간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번 구간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완만한 좀 유차 패턴을 만들었고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됐고요. 그리고 주가는 3, 4주 만에 크게 올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해당 저가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V자 패턴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거래량이 이번엔 더 큰 폭으로 실렸고요. 이 패턴을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실리면서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구가 맞아서 다시 한번 좀 높아진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해당 회사가 이제 3D 센싱, 자율주행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제로 테마로 올랐었고요. 다시 한번 내려오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조정의 사이클은 스마트폰 시장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하고 덜 팔린다는 건 당연히 스마트폰 제조사한테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나무가라는 기업도 실적이 같이 좀 부침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좀 예측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되게 미세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살짝 실리긴 했고요. 패턴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주가 홍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명확하게 좀 실적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좀 포커스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230억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120억을 거뒀고요. 한 개 분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할 정도의 성과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례를 좀 더 있는데 좀 시간 좀 제약상 좀 많이 못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간단하게 오늘 조건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리뷰를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봉상 하락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저점 캔들, 명망치형 캔들, 십자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캔들이 이 음봉의 시초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공략 시점이다. 그리고 그때가 매수가고 손절가는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최저가가 그 다음에 오게 된다면 손절가를 잡으시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제약상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라든지 스터디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고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QR코드를 찍으시고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텐데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힘든 구간에 있지만 좋은 실적과 안목을 가지신다면 분명 이 구간을 잘 이겨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